오늘은 요리 유튜버인 제가 잠시 바람을 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있었던 주근깨에 둘째 가지고 나서 생긴 기미까지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기미에 좋다는 말을 김에 싸서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우유와 마를 갈아서 마 주스로 먹기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효과는 그닥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소식이. 잡티, 기미, 건버섯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점, 잡티, 기미, 건버섯을 싹다 홀라당 빼버리는 제품이 있으면 아주 대박이겠죠? 그래서 저도 따라 구입했습니다. 저는 Q10이라고 쿠팡 같은 건데 가격은 5만 원 정도였고요. 배송까지 하니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얼른 얼른 얼굴에 발라볼까요? 잠깐 그 전에 주의사항 확인할게요. 그리고 또 제품의 원리도 반드시 이해해야 서 하고요.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 자체가 피부를 짓무르게 해서 상처를 내는 제품입니다. 습진이 생기듯이 이 제품을 바른 부분이 짓물러지고 딱지가 진 뒤에 박피가 되면서 색소가 빠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좀 놀라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열어서 한번 발라볼게요. 이 제품은 화학적으로 피부 표면에 가벼운 화상을 입히는 것과 같은 원리라서 반드시 면봉이나 이쑤시개로 쓱쓱 쫑쫑 발라주세요. 지금 딱 바르고 나니까요, 약간 따끔따끔. 첫째 날은 하루 두 번, 둘째 날부터 하루 세번 발랐는데 슬슬 간지러워요. 그럴 땐 애틀맘님처럼 너무너무 간지럽고 화끈거릴 때 냉동실에 이런 컵을 하나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요. 저의 소박한 기초 화장품인데요. 화장품과 제품을 바르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 듯하고요. 피부를 짓물러지게 하고 상처를 내고 딱지가 앉게 되고 다만 약해지고 예민해진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라는 점과 보습을 위해 수분크림 등을 발라주는 게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제품을 바른 뒤 화장해도 오케이. 화장한 후에 제품을 발라도 괜찮으니까 OK입니다. 2주가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상태가 네, 이래요.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저는 깨끗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2주가 되어 가니까 한 3주 정도는 이런 상태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끝까지 걱정하지 말고 세수하기 전에 막 벗겨주려고 해서 잠깐 영상에 남기고 세수를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럼 각오가 되셨나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어드마이어 마이 스킨으로 기미 관리해요. 이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전체 얼굴을 다 바르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완전히 짓물러지고 얼굴꼬리 말이 아니래요. 외출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도 엄청 극심하겠죠. 하지만 정말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미국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미국인들은 이게 색소 제거가 돼도 다시 또 올라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한 번의 사용으로 그뭐 김이나 뭐 건버섯 이런 게 평생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 요리를 좋아하는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경과 보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